지난번 태풍 때문에 지금 현재 만수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물색은 살짝 뻘물기가 좀 있습니다. 마름이 원래 백옥했었는데 좀 마름이 이제 조금씩 사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기대는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은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이 제법 높아졌습니다. 논에서 익어가는 벼도 누렇게 변하고 있네요. 오늘 역시 의성군의 소리지를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가을 태풍으로 인해 다른 지역 출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이제 코스모스도 또 질 시기가 됐네. 가을 날씨 치고 오는 낮 기온은 굉장히 포근하다. 아, 좋다. 며칠 전 태풍 때문에 수위는 만수위가 됐고 물색은 뻘물이 좀 져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상류에 두 분의 사령관이 또 계시네. 중류권밖에 없네. 중류권으로 가봐야 되겠네. 며칠 전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때문에 저수지 전체가 뻘물을 이루고 있네요. 상류권 샘물 유입이 되는 곳이 좋은 포인트 같기는 하지만 먼저 자리를 잡은 사령관이 있어 저는 중류 마름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류권은 바로 길 옆에 기지를 구축할 수 있어 몸은 편하긴 했지만 며칠 전 상류권으로 탐색을 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가을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마름이 사가가는 포켓을 잘 공략한다면 그리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연 포켓을 공략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낚싯대 편성이 꽤 중요합니다. 조금만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니 말입니다. 경험을 살려 전투기 선의 비행을 여러 번 하다 보면 포켓에 정확히 공습할 수 있는 전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확한 포켓과 바닥 수심을 체크하고 오늘은 12대의 실전 배치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제법 하루하루의 낮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저로서는 야간 공습을 할 시간이 길어져서 좋네요.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이제 곧 겨울이 오겠죠. 겨울 전에 장성급 붕어를 맞이해야 할 텐데 부담으로 크게 작용됩니다. 장성급 붕어를 만나길 기대하며 기지를 구축하니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적의 출몰 신호를 알려줄 무전기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본격적인 야간 공습 준비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먹성 좋아진 적의 입맛에 맞춰 오늘은 미끼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새우 일병, 옥수수 상병, 청지렁이 용병, 콩소령까지 아군의 전 병력을 적진으로 투입해 보겠습니다. 여공, 경북 의성군의 한 소리지를 찾았습니다. 이곳 소리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 태풍 때문에 지금 현재 만수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물색은 살짝 뻘물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름이 원래 백옥했었는데 지금 마름이 이제 조금씩 사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기대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대편성은 3.2칸에서 5.3칸까지 12대 편성을 했고요.
마름 경계점에 일곱 대를 편성을 하고 마름 사이에 지금 다섯 대를 채비를 안착시켜 놨습니다. 미끼는 새우 일병, 옥수수 상병, 청지렁이 용병, 오늘은 또 특별히 가을 시즌이 시작되어서 콩소령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미끼로 야간 공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한번 보자. 전 병력을 투입시키고 나니 긴장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장성급 붕어를 만나고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니 말입니다. 오늘 전투에서는 기필코 꼭 만나야 하겠다는 마음에 긴장이 되는군요. 이곳 소류지는 며칠 전 정보 확인차 탐색전을 펼쳤던 소류지입니다. 그때 영광급 붕어를 만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은 초조하지만 꽤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단지 중류권이라는 것과 물색이 조금 탁한 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낚시라는 것은 100% 정답이 없는 것이니 단 1%의 희망만 존재하더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니까 기대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병사들을 믿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밤기온이 꽤 쌀쌀합니다. 난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니 말입니다. 오늘은 조명탄도 꽤 환하네요. 보름달이니 조과에 조금은 영향은 있을 것 같네요. 그 영향 때문일까요? 초저녁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밤 7시가 넘어서야 무언가의 움직임이 전해진다는 우리 병사의 신호입니다. 제발 장성급 붕어였으면 좋으련만. 올리다가 끌고 가는 입질. 붕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기 보낸 천병 감을 칩니다. 붕어는 안 나오고 천병이 나왔습니다. 천병이. 이곳 소류지가 피리성화도 좀 있고 가물치성화가 좀 있는데 나오라는 붕어는 안 나오고 가물치가 또 첫수에 나왔습니다. 이거 좀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또 홧김에 그냥 내비둬 버렸는데 지금 잔입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살짝 올렸다 쫙 끌고 들어가는 입질에 챔질을 했는데 챔병이 나오네요. 이제 해가 지고 지금 한 7시 반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좋은데 나오라는 붕어는 안 나오고 잔입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긴장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피리성화도 조금 주춤하고 올려주기만 하면 붕어인데 저기 보낸 천병 가물치가 새우 일병을 탐했네요. 장성급 붕어 아니 영광급 붕어라도 낚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직 초반이니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잔입질이 없다는 건 두 가지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붕어들이 포인트 근처로 접근을 하지 않았던지 잔시 아래 붕어들이 빠지고 큰 붕어들이 접근을 했지만
아직 시간이 이르다던지 말이죠. 방금 같은 상황에서 가물치가 낚이고 물소리 소란을 피웠다면 전자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럴 땐 미끼를 새롭게 갈아주면서 적들이 인근으로 몰려올 수 있게 유인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두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후배 사령관의 다급한 전화입니다. 듣고 있어요? 전화 좀 받아야 되는데. 장병이에요? 어때요? 가물치 한 마리. 그럼 완전 말뚝인데. 이거 오실래요? 지난번에 형님하고 했던 서류인데. 초전에부터 월층 넘는 것만 8마리나 8마리? 네. 이야, 좀 거기가 딱 나올 때가 됐더라. 그래, 먼저 가봤는데 상황에서 좀 뭐 일로 옮기시는 것도 밤에 옮겨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상의해보고 조항이 좋은 그 야, 8마리 정도면 괜찮지. 아니, 계속 지금 계속 들어와요, 인들이. 알았다.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 혼자 있냐? 예, 지금 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배 사령관의 연락을 받으니 사실 갈등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며칠 전 후배 사령관과 탐사를 했던 곳으로 떠나 있으니 말이죠.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주저하지 않고 전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밤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그 어떤 움직임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남아있는 시간을 다른 전장에서 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지를 구축하고 나니 새벽 1시가 훌쩍 지나버렸네요. 방금 전까지 후배 사령관이 전투를 벌이던 곳입니다. 서루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조금 넘는데요. 그 전 소르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항이 최근 조항이 좋아서 기대를 가지고 낚시를 했었는데 전혀 뭐 가물치 외에는 전혀 미동조차 없어서 또 아는 후배의 연락을 받고 그리고 소르지도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소르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답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조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건이 좋아서 아 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후배랑 둘이 했었는데 오늘 후배가 혼자 또 제방권에서 낚시를 했는데 월척을 마리수로 짧은 시간에 마리수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촬영 중에 입질이 없다고 하니까 이곳 소리지로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대편성은 다 완료했고요. 수심은 전체적으로 평지형 소리지이기 때문에 한 1.2m권, 뭐 긴데 짧은데 다 거의 1.2m권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끼는 아까와 동일하게 있는 거 그대로 이곳 소리지도 토종토기 때문에 또 마름이 지금 많이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깨끗하고 대편성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이동을 해서 대편성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이곳 소리지에서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4시간 남지 장성급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영관급 붕어라도 반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기지를 구축하고 1시간이 경과한 새벽 2시 우리 병사에 야릇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지금 한 2시가 지금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자대 피고 뭐 한다고 조금 시끄러웠는데 1시간 정도는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소음이 안정돼서 그런지 8번대에서 산 쪽에 수심은 1.2m권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개측을 한번 해보고 그것도 영광급은 되겠는데요. 후배한테 나중에 또 밥을 한 끼, 또 맛있는 밥을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32cm의 영광급 붕어네요. 와, 첫 입질에 32cm 영광급 붕어입니다. 지금 계속 입질이 이어지고 있는데 빨리 놔주고 계속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기대된다. 고맙다. 전장을 옮긴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첫 붕어 입질 이후 또다시 입질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붕어입니다. 7번대에서 마름이 있는 곳을 살짝 넘겨서 채비를 안착을 시켜놨는데 이것도 영광급 붕어는 되겠는데요. 한번 개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역시 31.5cm의 영광급 붕어네요. 31.5cm 영광급 붕어입니다. 20분 만에 연이어서 입질을 받아서 챔질을 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동을 하면서 또 입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뭐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지금 영광급 붕어를 벌써 두 마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그 걱정은 좀 덜어지는 것 같고요. 이 기세를 또 이어서 정상급 붕어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붕어 최고 굉장히 좋습니다. 힘도 좋고 빨리 놔주고 또 다시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을 옮기고 1시간 반 만에 영광급 붕어 두 마리라. 옮기지 않았다면 3년은 늙을 뻔했습니다. 역시 공습은 적이 출몰해야 즐거운 법이니까요. 또다시 입질이 전해옵니다. 이번엔 느낌이 묵직했는데 그만 마름 덩어리를 감아버렸네요. 하하, 이거 참.
해서 일지를 쭉 중후하게 올렸는데 아, 이게 바로 마름을 감아버리네. 아. 낚시는 늘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채비가 터져버리거나 좀 전처럼 붕어는 빠지고 수초 덩어리만 올라온다거나 이런 아쉬움이 더해져 다음을 기약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이번 시간은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어서 나름 만족한 출조입니다. 빠져버린 붕어 이후 새벽 5시까지 그 어떤 입질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 야간공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시 반을 좀 넘었는데요. 어제 소류지에서 이동을 해서 뭐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영광급 붕어 두수를 만났는데요. 그럼 마지막엔 또 4번대에서 또 중후한 입질을 받았는데 마름 군락에 또 감겨가지고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동을 하면서 조금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소류지를 이동을 해서 조항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대물 시즌 꼭 출조하셔서 멋진 대물 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공! 4번 아깝다.